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00년이 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에피폰은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완성도. 네. 깁슨이 오리지널 룩을 계승한 디자인으로 전 세계 수많은 연주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큰 변화의 중심에 있는 깁슨은 정통성을 계승한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기존 모델의 퀄리티를 끝까지 끌어올렸으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의 베스트 모델들 중 2021년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시리즈로 재출시된 4대의 어쿠스틱 기타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J45EC 스튜디오, 네. L00 스튜디오, 네. 허밍버드 스튜디오, 네. J200EC 스튜디오, 네. 정상의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가고 있는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를 은총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고요. 일단은 이전에 출시됐던 에피폰의 기타, 이전에 출시됐던 에피폰의 기타, 어쿠스틱 기타들도 매력은 있었지만 확실히 이 새로 출시된 이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시리즈를 보면 마감이나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 급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연주해 본 이전 시간에 저희가 이제 연주해 본 올솔리드 모델들 같은 경우는 이미 아득히 그 수준을 넘어섰고, 네. 오늘 만나본 모델들은 원래 이제 기존의 에피폰에서도 출시되던 그렇습니다. 시리즈였어요. 하지만 이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나오면서 좀더 엄격해진 검수, 그리고 어떻게든 이 가격에 깁슨의 사운드를 최대한 재현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감과 이 빈티지한 잘 느낌까지 뽑았죠. 살려내면서 연주자에게 사운드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즐거움을 제공해주는 기타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은총 씨가 오늘 네 대의 어쿠스틱 기타, 에피폰 어쿠스틱 기타를 다뤄보셨는데 소감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요것도 갑자기 또 옛날로 좀 돌아가자면, 아마 한 2010년도, 지금 딱 10년 전이네요. 딱 10년 전에 제 제자가 버즈비에 와서 에피폰 노엘 갤러거 모델을 샀었습니다. 그 기타를 지금도 잘 치고 있는데, 그때도 꽤나 잘 만들었다고 했던 기타였어요. 근데 이제 하지만 그 가격대에 그냥 그 기타다. 뭐요 정도 수준이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나무의 내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그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기타 악기가 뭐 모든 현악기를 뭐 특히나 어쿠스틱에 관련된 뭐 바이올린이든 첼로든 뭐다 포함해서 그냥 뭐 사실 일렉트릭 기타도 여기 포함되지만 여기를 견딘 날씨를 견딘다는 거 여기 이제 쉽지 않죠. 대한민국은 헬입니다. 헬. 정말 악기가 있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그렇죠. 왜냐하면 뭐 차라리 계속 덥던가 뭐 그러면은 뭐 얘가 뭐 적응이라도 좀 하겠죠. 근데 겨울에는 습도 그렇죠. 제로, 겨울에는 습도 제로, 여름에는 습도 100%.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을 봄이 중간에 살짝 껴 있고 온도 차도 엄청나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악기가 좋게 에이징 되기에는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악기를 신경 써서 뭐 저희처럼 뭐 계속 연주를 하다 보니까 뭐 악기가 있는 공간이 항상 이 저기 정해져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계속 플레이해 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기타 치시고 이렇게 취미 치시는 분들은 뭐 그렇게 관리하지는 그렇죠. 않으시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1년 내내 저기 실내 온도를 저기 유지할 순 20도에서 없고. 25도 사이에다 뭐 습도 40에서 50%를 유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온도는 유지할 수 있을지언정 이 습도 관리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난방 키면 당연히 건조해질 건재지고. 것이고, 여름에 에어컨 틀면 습도가 또쭉 오히려 더쭉 빨려가서 또 건조해질 것이고, 맞습니다. 계속 건조함의 연속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악기 내구성이 확확 그 넥이, 일단 제가 기억나는 건 넥이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 그렇죠. 제자를 기타를 보는데 분명히 저번 주까지 멀쩡했는데 다한주 지나서 이제 장마 오니까 뭐 줄이 이만큼 점점 눈에 뜨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넥 잡아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게 또 이제 깁슨 칭찬을 조금 더 해준다면, 깁슨이 일렉트릭 기타를 뻘짓을 할때그 연도에도 사실 어쿠스틱 쪽은 잘했어요. 계속 잘해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깁슨 인사팀에서 아마 어쿠스틱 팀한테는 좀 이렇게 보너스도 좀 추가해야 되지 않나. 사실 깁슨이 어쿠스틱 때문에 버틴 거죠. 냉정하게 말해서 그 일렉트릭 판매량도 계속 저조해지는데 어쿠스틱 판매량은 또 괜찮았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또 역시나 CEO가 바뀌면서 더더욱 깁슨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피폰에까지 영향이 가죠. 왜 오늘 쳐보니까 이게 역시 이게 괜찮다. 그 깁슨의 맛이 난다. 근데 여러분들 그 생각은 하셔야 돼요. 깁슨의 맛이 난 다음은 그 매트하고 굉장히 그 거칠고 그 특유의 마른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마틴 생각하고 테일러 생각하다가 이거 들으면은 되게 너무 그 건조한 소리가 나는데, 그게 원래 깁슨 소리예요. 그
그 소리 이 그래서 스트럼으로 녹음을 해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잘 스며들어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 다뤄봤던 모델들 중에서 L00,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던 EL00으로 출시됐을 때 당시에 이 에피폰 EL00 모델 같은 경우 초창기에는 그저 소리만 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만나본 L00은 정말 깜짝 놀랐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디자인도 그렇고 사운드도 그렇고 진일보를 이뤄낸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시리즈 오늘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블레르위안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